안녕하세요. 저 조리실장 김영현입니다. 제가 그 요리 강좌를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경력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채식 요리를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그 이상구 박사님 센터에 와서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또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맛있 기도 하지만 저도 실패하고 짜기도 할수 있고 맛없게도 하거든요.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요리 강좌나 이런 말씀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박사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딴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박사님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건강식이라든가 그런 걸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채식 요리 위주잖아요. 채식 요리 위주인데, 저, 원래는 뭐, 식초라든가,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 같은 거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인데, 저희는 또 소개하는, 그, 채식 요리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계속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소개하는 위주로, 된장국 안 드시기 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된장을 좀 쓰기도 하고, 간장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서 저기는 뭐안 쓴다고 그러더니 많이 쓰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최소한 도로 가장 좋은 간장을 쓰고 있는데 거의 예,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그 기름에 볶는 것도 볶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짬뽕 연두부탕이 나왔는데 이게 밖에서 짬뽕 하듯이 제가 하는 거한 거예요. 이제 뭐 해산물 빼고서 한 건데 이제 기름에 또안 볶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추기름을 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밖에보다 기름 같은 거 최대한 적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이제 맵지 않은 고춧가루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1년에 그쓸 만큼을 이제 구매를 해서 하니까는 생각보다 맵지도 않고요. 오늘 그 짬뽕 연두부탕 맵진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안 맵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국산으로 쓰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요리가 이 특이한 뭐 이렇게 야채라든가 그런 걸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우리 음식들이 쉽게 식장 안에서 구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농협 같은 데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파, 마늘, 뭐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야채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뭐 송로버섯이나 이런 특이한 거는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그는 사실 뭐 어쩌다 저도 물론 고기도 좋아하거든요. 사실 양식 스테이크 같은 거 좋아해서 이제 그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요리가 좋아서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음식의 이 맛을 내는 게뭐 제가 이제 스킬을 저의 요리 스킬로 인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갖 재료들에서 그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엊그제였나 야채 첫날 저녁인가 둘째 날 저녁에 그 국수 같은 경우도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거거든요. 뭐 따로 특별한 조미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신에 저희가 간장 대신에 이렇게 가루간장이라는 걸 쓰기도 해요. 가루간장이 이제 뭐 간장처럼 콩을 말려서 이렇게 군말을 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밥을 할 때도 현미에다가 이제 밥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먹는 것보다 부드럽다 그러면 이제 더 찹쌀을 많이 섞는다든가 소화에 부담되지 않는. 뭐 야채수, 뭐 현미죽, 약해육개장, 뭐 쌈장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저희가 음식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쓰는 게 있는데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제 일부분만 했어요. 제가 또 요새 가족이 생겨서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만들지를 못해요. 이게 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자료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 뒷장에 넘겨보시면 또띠아 코피자하고 가지크림이 있어요. 또띠아 코피자는 2부 때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이거 대신에 나왔던 게 스프링롤, 월남쌈 싸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 또띠아 코피자 말고 그랬었는데, 이제 2부 때는 이걸 할 것이고, 첫날 저녁에 가지크림이 나왔어요. 이제 가지크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리 재료가
가지, 마늘, 대파, 베지버거, 대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추 같은 경우는 위에 고명으로 들어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를 10십자로 오이소베기처럼 잘라서 그 안에 이제 속을 넣은 거예요. 소를 고기 대신에 저희 이렇게 베지버거라고 콩으로 만든 고기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마늘하고 대파하고 살짝 볶아준 다음에 이제 안에 넣어서 간이 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구워주는데, 뭐 12시간 간이 배도록 재워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바로 하셔도 돼요. 바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지를 오븐에 굽는다. 180도에서 3, 4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굽는 정도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정도로 구우시면 될것 같아요. 좀 바짝 구운 게 좋으시면 더 오래 구우시면 되고, 좀 가지 이제 생가지도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크림 소스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유제품을 안 쓰고 두유하고 캐슈넛 그런 걸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믹서기 말고 이제 비타믹스라고 더 정교하게 곱게 갈리는 게 있어요. 프로페셔널 거로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곱게 갈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소스, 일반 양식 소스 하듯이 약불에 천천히 이렇게 볶아주시면, 아니, 그거 뭐라 그러지? 약불에 천, 이렇게 조리를 해주시면, 이게 소스가 이제 물처럼 되지 않고 점점 돼지면서 이렇게 맛을 내요. 그래가지고 위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명으로 뭐 호박씨 가루나 대추를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또띠아 파는데, 뭐 통밀 또띠아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뭐 통밀 또띠아 쓸 때도 있고 그냥 또띠아 쓸 때도 있거든요. 뭐 또띠아 깔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양파, 옥수수 콘, 뭐 양송이 버섯 이런 거를 오븐에 넣고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하고 토마토 페이스트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트 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토마토 갈아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바질과 아가베 시럽으로 간한다 그랬는데,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금만 넣으시고, 아가베 시럽 같은 거, 아가베 시럽이나 꿀, 설탕 이런 거는 본인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뭐, 위에 고명으로, 토핑으로, 뭐 옥수수 콘, 양파, 익을 때까지 오븐에 구우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안 적었는데, 뭐, 보통 한 180도에서 10분, 15분 정도면 거의 익더라고요. 익어서 더 익히시려면 더 구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빼서, 네, 위에 이제 양상추랑 꽃을 올리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지금 저희가 한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드신 건 없는데, 그동안 저희 음식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서 응답하고서 이제 넘어갈게요. 깍두기는 이따가 김치 하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그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미역국 국물도 국 담당이 하시는데, 그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냥 미역 끓이시면서 그 캐슈넛을 갈아가지고 넣으면 그렇게 국물이 나와요. 그 캐슈 미역국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뭐 특별한 비법 있는 건 아니고, 예, 캐슈넛을 갈아가지고 넣으시면은 그게 이제 맛이 좋게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예. 그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모르시는데 설명하면은 제가 너무 길어져서, 예, 멕시코 음식인데 이렇게. 없으시면은 지금 이제 밥 담당하시는 무공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리부에서 밥을 담당하는 문구목입니다. 그냥 잘 봐주십시오. 그래도 여태까지 밥, 현미밥 맛 있었어요? 맛 없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뉴스타트 현미밥 잘하는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매 끼마다 아주 그 사랑을 담긴 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밥을 여기 지금 여기 불린 쌀하고 또 이 안 불린 여기 밥 해놓은 쌀하고 이게 지금 여기 해놨거든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김치 담은 분 설명 끝나면은 이렇게 물 이렇게 비율을 한번 보셔도 돼요. 그 밥, 지금 현미밥 제가 설명을 할게요. 현미밥은 그 현미 쌀하고 현미 찹쌀 그 비율이 6대 4거든요. 현미가 6이고 현미 찹쌀이 4예요. 그렇게 분량을 해가지고 불린 것은 한 3시간 내지 4시간. 예, 네, 4시간. 그래서 제가 저녁에 아침밥 하려면은 저녁은 많이 시간이 더 길어요. 저녁에 다 끝나고 씻어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침은 또 점심 할 때 한 3시간 정도 불린 것 같아요. 그래도 밥 괜찮죠? 예, 부드럽고.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불린 쌀을 제가 설명을 안 하는 내릴게. 물량은 현미라고 해서 많이 부은 게 아니에요. 현미쌀이라도 똑같이 우리 백미하고 거의 비슷한 물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엄마들, 주부들은 집에서 다밥잘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여기서는 정말 여럿이 이렇게 같이 그 이야기하면서 먹으니까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밥에 대해서 이렇게 잡곡은 이렇게 잡곡 다 있죠, 여기. 여태까지 이렇게 이 콩을 많이 썼어요. 네, 메주콩, 노란콩. 우리 박사님도 그냥 제일 뭐 비싸다고 그 영양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서리떼 콩보다 이 콩도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영양 그 성분이. 그리고 또 이거는 흑미. 네. 흑미. 여기는 지금 팥죽은 안 나갔는데 이 팥이고 이거는 그 옥수수 이렇게 보리쌀처럼 이렇게 방아찐 거예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섞었거든요. 밥에 섞었고 또 수수도 한 번씩 섞고 또이 보리쌀. 엊그저께 보리밥 맛 있었어요? 보리밥. 이 보리쌀이에요. 비율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까 솥이 크잖아요. 주방에 가면 거기다 많이 하는데 하면은 자동으로 뜸이 들이져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딱 센서가 그래갖고 자동으로 뜸 들여지고 거기 밥이 되거든요. 그래 하면 이제 물량을 제가 항상 저는 물량을 그냥 손 넣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찜작으로 막 밥을 하도 많이 그 앉혀서 봐가지고 그냥 눈찜작으로 그냥 한번딱 앉히면은 그게 딱 밥이 이렇게 적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적합하게 그리고 제가 또 현미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을 두 가지 이상 섞지 말고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섞으면 위에서 좀 부담이 되거든요. 소화하기가. 한두 가지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점심 때는 다른 것도 저녁 때는 거의 우리 좀죽 종류 나가고 좀 간편하게 나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많이 이런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170뭐 많이 섞어져 있는 건 그건 절대 안 좋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한두 가지씩 해갖고 현미 찹쌀 현미 또 이렇게 잡곡 하나 두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섞어서 밥을 하시면 되고요. 또 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예 같이요. 같이 넣어요. 따로 한게 아니라 이렇게 콩이랑 이렇게 한 것도 같이 넣어도 돼요.
팥이 제일 단단한데 팥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해도 그다 물르거든요. 쌀 불린 거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나중에 여기 좀다 끝나고 보시면 돼요. 그 현미락 해서 많이 부은 것 아니에요. 그 물량이 거의 100미랑 거의 비슷해요. 다음은 제가 엊그저께 녹두죽하고 또 어젠가는 콩죽 나갔죠. 콩죽 맛있었어요? 예, 네, 콩죽. 저녁에 콩죽 간단히 설명할게요. 콩죽은 지금 이렇게 집에서 밥이 항상 남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듯이 그냥 딱맣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밥 남으면은 밥맛이 없다 할 때는 콩 이렇게 불린 이 콩을 했거든요. 이콩 불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밥은 이렇게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콩을 이렇게 완전 그냥 곱게 어제 안 갈았잖아요. 좀 그냥 좀 식감 있게 이렇게 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갈았거든요. 갈아서 이제 이 밥을 먼저 깨끗한 물에 이렇게 한 20분? 20, 30, 이제 한 20분 많이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깨끗한 물 부어가지고 이 밥, 현미밥을 넣고 그러다가 이제 밥이 이렇게 딱그 부드럽게 이렇게 탁 이렇게 보면은 더 이렇게 저 물도 텁텁하고 물도 걸쭉하니 되고요. 그럴 때게 이콩간 것을 같이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부드럽게 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때게 이제 소금만 이렇게 간만 맞추면 그래가지고 잡수면 돼요. 생거 불린 거예요. 생거 그냥 안 삶아도 그냥 이렇게 충분히 불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통으로 아니고 가니까 충분히 거기서 있거든요. 예. 질문 잘하셨어요. 예. 어떤 때는 저희도 그냥 익혀서 넣기도 하는데 그냥 바로 넣은 게더 고소하더라고요. 콩에 대한. 같이 적어가지고 이제 그 농도는 더좀 되직하게 드시려면은 자기 이제 이렇게 그 죽을 쓰신 분에 이제 한해서 또좀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녹두죽도 모든 죽들이 녹두죽도 그렇게 쓰고 다 이렇게 팥죽도 그렇게 하고 다죽 종류는 우리가 이거는 안 썼는데요. 기장죽이 온기 회복도 좋고 너무 이 영향이 많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당한 죽은 안 나갔거든요. 요 기장 차조 같은 그런 종류는 저녁에는 우리는 죽 종류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 거의 비슷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예예. 예, 녹두죽. 예. 녹두도 아까 제가 콩 이렇게 설명했듯이 녹두도 이렇게 밥. 똑같아요. 밥이 저희는 이렇게 그냥 쌀알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우리 하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언제나 밥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녹두는 따로 이렇게 삶아요. 따로. 따로 그 이렇게 돌도 이러고 따로 이렇게 솥에다 삶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콩죽 하듯이 먼저 이렇게 깨끗한 물에다 이렇게 많이 저어요. 나무 주걱으로. 예, 많이 주걱으로 많이 쳤다가 어느 정도 이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한것 같으면 그때 녹두 삶아놓은 거 있죠. 예, 삶아놓은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예. 그냥 넣었어요. 이건 그냥 여기는 그때 온 녹두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반 이렇게 해진 거거든. 이 녹두예요. 이걸로 했거든요. 껍질 그대로 했어요. 껍질 한그 껍질 그래도 뭐그 씹히고 막 그런 거 없었죠. 예.
그대로 있어요. 껍질 막 위에 막 이렇게 파랗게 했어도 그냥 그안 건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죽 종류는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되고요. 모든 우리 뉴스타트는 그냥 단순하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엇을 첨가한 것보다 그 자체 향을 이렇게 내면서 드시면 좋아요. 이런 야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지만 집에 가시면 막그 오이나 당근이나 또뭐 이렇게 겨울 같은 데는 막그 뭐요 뿌리채소 뭐 약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생으로 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 생으로 이렇게 생야채를 많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조금 집에서는 막막 이렇게 많이 하려면 그러잖아요. 이게 생야채 꼭한 끼마다 한 번씩 그렇게 드시면 좀 속도 편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나물도 매번 틀리게 나오잖아요. 뭐 방풍 오늘은 준비가 안 됐는데 방풍나물, 참나물, 또뭐 세발나물 많이 있잖아요. 세발나물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또그 해초류 그 해초류가 나물이 안 나가 고르게 나갔는데 될수 있으면 나물 그 데칠댁에 여기는 분량이 많아 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그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그 팬에 이렇게 좀 익힌다든가 그러면 찜기에 이렇게 찌면은 영양 손실이 안 되고 그 자체로 해서 간단히 제가 나물 부친 것은 뭐 마늘 뭐 파, 생강 그런 거 하나도 안 넣거든요. 그냥 소금간하고 뭐 있냐면 깨소금 좀 치고 참기름 조금 하고요. 그것밖에 안 넣거든요. 근데 그 그냥 깨끗하니 맛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많이 이렇게 하면은 많이 무엇을 이렇게 첨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깨끗하게 드시면 돼요. 밖에서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넣고 막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단순히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우리 저 선생님이 김치 설명을 하시니까 저는 또 가서 저녁 준비하고 제가 정말 여기 쓰는 걸 진짜 쓰기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좀 미숙해도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쌈장 드셨죠? 예, 우리는 즉석 쌈장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쌈장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콩을 불려가지고 삶았어요. 삶으면 걸쭉하게 삶았어요. 자작하게 물이 있도록.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양파를 하나나, 양이 많으면 두 개, 안 그러면 하나. 이래가지고 삶으면 콩의 비린내와 잡내와 또 단맛을 내요. 설탕 안 넣어도, 꿀안 넣어도 지절로 단맛이 내요. 그래서 어머니들 맛보시면 내가 시간상 여기서 갈아야 되는데 미리 갈아 가져왔어요. 그 갈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예, 갈게 되면은 이제 요걸 양파 엮고 삶은 걸 갈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부드럽게 갈지 말고 좀 식감이 있도록 으스러하게 가시고 그렇게다가 이제 나중에 이 여기는 양념장을 섞을 거고 어머니들 이렇게 시식하시라고 따로 조금 여기 가져왔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뭐 설탕을 넣나 뭐였나 좀 우린 뉴스타트는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느나 뭐 꿀을 많이 넣느나 그런 또 의심이 가는가 싶어서 뉴스타트는 채소 뭐이나 이 재료 그대로 하거든요. 그또 간단 알고 보면 쉬우면서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갈아가지고 온걸 양념을 할게요. 그 여름에는 콩국수 많이 하잖아요. 콩국수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양파 엮고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소금만 약간 뭐 국수잖아요. 토마토나 오이 이런 거 썰어서 돈 주고 뭐 만 원씩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뭐 냉면 같은 거는 집에서 그 김치 국물 있죠. 김치 국물 많이 나올 거예요. 버리지 말고 수박을 갈아가지고 그 김치 국물 섞어서 냉면 해가지고 먹어요. 시내에서 사 먹는 냉면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예, 김치 국물에다가 수박을 갈아가지고 그 냉면 국수를 삶아가지고 도토리 냉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해서 삶아가지고 잡숴보세요. 오이나 뭐 이런 거 채 썰어 있고 그럼 냉면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먹게 되죠. 예. 그 이 콩물은 집에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예예예 양파하고 예 찬물에다가 삶아요. 예예 예,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생양파를 콩 삶을 때 여세요. 예 여기 양파가 나중에 보일 거예요. 와서 보시면은 예. 같이 콩하고 삶아야 이게 잡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또 단맛을 내요. 그 여기다가 소금만 약간 타면은 두유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그냥 타가지고 수시로 잡수시면 되고 한 통 타놓게 되면은 여름에는 거기다 뭐 국수만 삶으면 그냥 먹게 되고 예. 그 뭐 냉면 국수 같은 거는 김치 국물에다 수박만 요새 후름 좋게 나오잖아요. 후름에다 수박을 내리면 국물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김치 국물만 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잡숙. 그러니까 쉬우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뉴스타트 식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고추장은 고구마 고추장도 있고 홍시 고추장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쉽게 좀 단호박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으깨가지고 이래가지고 고추 부드러운 고춧가루에다가 조청만 조금 넣고 가루간장 이게 가루간장이거든. 콩을 볶아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게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맛을 잘 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단호박 부드러운 고춧가루, 조청, 그 다음에 이제 가루간장 조금 섞어서. 그 대신 오래는 보관 못 해요. 근데 오래, 만약에 오래 보관 남았으면은, 오래 보관하려면 조금 팩에다 이어가지고 냉동실에 이어놓고 조금씩 이제 꺼내서 잡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단호박 고추장을 많이 만들어요. 아니 그거는 색깔이 안 좋으면 더 엮고 저기 뭐 조금 적하게 우리는 안 맵지 않는 고춧가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개도 맵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농사 짓는 그 저기 영양 동네가 있죠. 경상도에. 예, 거기서 고춧가루를 한 150근씩 식어요. 1년 먹을 걸. 그래, 식여가지고, 김장도 하고, 1년 12달 쓰고,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사면 고춧가루 못 믿어요. 맵고. 근데 거기서,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거기서, 쌀도 그래요. 우리만 농사 지어주는데, 그 충청도에, 거기서, 이제 수확해가지고, 뭐, 한 5일 수확할 거, 우리는 한 3일 전에 수확을 해버려요. 이 쌀이 너무 연그릇 비리면 맛이 없다 해가지고 조금 파란 끼가 있을 때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밥맛이 좀 부드럽고, 예, 좀 찰기가 있고 좋아요. 예,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택배 보내줘요. 예, 저 전화번호가 유리문에 다 있으니까, 택배 10km만 돼도 택배 다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뭐 염려 마시고 안 그러면 찹쌀반, 맷쌀반 섞어서 해달래도 해주셔요. 예, 그렇게 하시. 그 모든 재료는 그 유리문에 다 삼육 도로가에서 우리 다 구입하거든요. 거기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예. 그래 이제 이 된장을 제가 만드는데 낮에 잡숴봤지만은 그 된장이에요. 이 콩을 삶아서 이렇게 하면 뭐 집에서 뭐 시중에 산걸 가지고 쓰는 집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는 맛있어요. 우리는 주로 저 뒤에다 제가 담아요. 1년치를 담아 놓으면은 이제 간장 뜨고 저기 거기다가 질금 가루 그 가루로 된 질금가루 있죠. 그걸 엿을 만들어요. 오래오래 달여가지고 하고 이제 또요 콩을 좀 삶아요. 양파 넣지 말고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간장 뺀그 메주하고 팍팍 치대서 염은 1년 12달 가도 된장에 햇빛을 많이 받아도 까매지지가 않아요. 속이는 항상 노랗게 익어져요. 그러니까 그 질금을 조청식으로 아주 오래 달아야 돼. 왜냐면 그만 부르륵 실적 달이면 된장 맛이 변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보관하는 거는 오래오래 끓여가지고 달여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은 된장 그래도 된장이 된장 맛이 나야잖아, 그죠? 조금만 한술 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미료 파 이것도 좀 넣어야 되고. 진짜 우리나라 양념 뭐 참기름, 참기름, 깨가루, 또 마늘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양념장에 예. 그래 그 이게 싱겁잖아요. 콩을 갈았으니까 함초 소금, 가루간장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좀 섞어야지, 그죠? 우리 쌈장 만들 때 집에서 고추장 섞잖아, 그죠? 예. 고추장 같은 거는 어머니 집에서 식성대로 많이 넣으려면 많이 넣고 적게 넣으시려면 적게 넣고. 네, 이제 깨가루가 안 들어갔으니 깨가루요. 그리고 집에서 그거 견과류 같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뭐 캐쉬라든가 아몬드라든가 호박씨, 해바라기씨 있잖아요. 후라이팬에 살살살 약간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여기다 섞으면 더 맛있죠. 오늘은 내가 견과류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이렇게 하면 쌈장이 되는 거예요. 뭐 쌈장이 알고 보니까 쉽죠. 콩만 삶고 갈기만 갈면 이렇게 기본 양념만 섞으면 되니까요. 그래 이래가지고 그냥 뭐 먹어도 조금 만약에 싱겁다 하면은 저 가루 간장 같은 거안 그러면 집에서 담은 간장이라도 조금 섞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때는 순두부가 맛있고 어떤 때는 맛이 없다 그랬죠. 제가요 우리 그 순두부 그걸 사가지고 오잖아요. 여기서는 바다 이야기에서 직접 거기서 저 고성에서 만들거든요. 거기서 사가지고 오면은 아무리 해도 좀 맛이 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콩을 어떤 때는 삶아요.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거를 믹서기에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섞는 날은 좀 구수하고 맛있고, 이걸 좀안 섞는 날은 좀 맛이 없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순두부 맛이 두 가지 나요. 그 오늘 아침에는 제가 콩을 삶았거든요. 실습하려고. 그래가지고 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삶은 걸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여놨고 오늘은 조금 순두부 맛이 좀 시중보다 틀릴 거예요. 고소한 맛이 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쌈장이니까 그랬다 어머니들 시식해보고 싱겁고 짧는 거는 어머니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맛을 못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추장도 쉽죠. 호박만 이게 금방 삶겨. 호박만 삶아가지고 고춧가루하고 조청 조금 넣고 그러면 이제 그 가루 간장 섞으면 땡이에요. 그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또 김치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그거 저기 저는요 김치를 간을 많이 안 해요. 예, 저 김장 김치는 간을 많이 하지만은 그게 포기가 있어 놓으니까 이건 김장 김치 아닌 거는 열무나 이런 거 전부 다 양배추나 그만 소금물 타가지고 바닷물 잡을 용도로 소금물 담가가지고 타가지고 그냥 담가요. 뭐 바닷물이 옆에 있으면 떠다가 그냥 담가도 좋고 소금 안 타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만 담갔다 건져도 돼요. 왜냐면은 배추는 그 배추나 뭐 이런 것들은 열무나 그 우리 저기 뭐냐 심을 때 농약 뭐 이런 거 안 뿌리면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을 뿌려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야채에서 씻겨져서 내려갔으면은 김치를 담아도 쓴맛이 덜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 농약이나 불순물 빼기 위해서 물에다 자박자박 담가놔요. 담가놔면 지절로 뭐 농약 불순물 다 빠지거든요. 우리 옛날 엄마들은 썰어가지고 그냥 씻어가지고 그 위에다 소금을 얹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해 먹었는데 뉴스 따뜻 와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배추도 싱싱하고 더 맛이 있더라고. 왜냐면 그 농약 부스물을 빼야 되니까 그 소금으로 그냥 뿌려 나누면 이 배추가 그냥 빨아먹어요. 이 내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뉴스타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아, 이 소금물이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2시간 담가놨다 바로 건져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도 간이 안 먹었어요. 싱싱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똑소리가 나도록. 그랬는데 이 건져가지고 양념하실 때 이게 간이 뭐 안 먹어서 어떻게 가나. 양념하실 때 좀 더 짭짤하게 하면 돼요. 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되고 천일염 안 넣어도 돼요. 우리는 천일염에서 다 이 그가 불순물을 뺐기 때문에 천일염 간이 약간 됐잖아요. 됐으니까 가루 간장하고 함초 소금하고 두 가지 간을 하고 그 대신 그 간한 물에다가 이 야채수 이걸 꼭 젓갈을 안 넣고 다른 걸 안 넣으니까 무 우리는 파 뿌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파 뿌리, 표고버섯, 다시마 이래가지고 그런 가마솥에다가 푹 끓이니까 그러니까 막 펄펄 끓일 때 중불로 해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놔두면 물이 이제 지절로 다 아주 알맞게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 양념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물에서 바로 한 간물에 2시간 건져놨다가 바로 건진 거예요. 건져도 거기 여기 불순물만 빠지면 돼요. 아유 헹궈야죠. 그 소금물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물에 건지고 한 번만 헹구면 돼요. 왜냐면 요새 배추들이 깨끗하잖아요. 예, 네. 겉껍데기 까피고 속만 하니까 깨끗하니까 그걸 씻고 열무 같은 거는 세 번은 헹궈야 돼요. 열무는 아무리 깨끗하게 다듬어도 그 속에 모래니 뭐니 이렇게 있으니까 열무는 많이 헹궈야 돼요. 예, 네. 그 열무 양념도 똑같는데 열무는 감자를 삶아가지고 하나 한두 개 갈아가지고 여면은 더 시원한 맛이 내요. 열무김치는.
그러면 저 이제 김치 양념은 모든 게 똑같는데 이제 배추 이런 거는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양파 김치는 이제 마늘하고 생강 조금 하고 그렇게 국물만 해가지고 풀 넣지 말고 양배추 김치 잡숴봤죠. 예, 생강하고 마늘하고 안 그러면 생강을 썰이고 또 마늘도 많이 썰어가지고 쪼매 주머니에다가 이어가지고 그렇게 박아가지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런 양어 뭐이나 마늘을 이렇게 찍은 거 있으면 물에다 푸세요. 풀어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쭉 따라 부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함초소금하고 항상 요두 가지 양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시면 그리고 배, 양파는 꼭 갈아 여세요. 우리 김치는 배, 양파를 꼭 많이 갈아요. 그래서 단맛은 배로 많이 오고 양파 익으면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설탕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왜 음식이 다느냐? 이런 야채로 가지고 단맛을 많이 내니까 그렇게 달아요. 김치도 달짝지근하잖아요. 양파는 양배추는 자체 달지만은 예. 그 요런 야채수물에다가 이거는 배하고 양파하고 썰인 거거든요. 이거는 배인데 요거는 양파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고 갈아요. 양념. 이제 김치 양념을 만드니까. 그것도 항상 생강은 뭐한 조각을 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생강 넣고. 마늘은 갈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통밀풀을 써요든 현미밥을 요거는 이제 양이 적으니까 현미밥을 한술 넣어가지고 풀 대신 그건 배가 안 들어가요. 뭐 배가 그 대신 우리는 많이 여니까 배, 양파 뚜껑을 안 가져. 아유 어머니 뚜껑 좀 갖다 주세요. 뚜껑을 안 가져. 그리고 이제 이 배추에 그렇게 안 섞어도 돼요. 우리는 많이 하니까. 이제 한 돌금, 이제 양파하고, 이제 이 고추는 이제 고명으로 파하고, 밋밋하니까 배추가. 고명으로 이렇게 많이 할 때는 한볼 깔아놓고 또 이런 양념 한번 얹고, 요 양념 또한볼 얹고. 예, 그렇게 제겨가지고 잡수실 때막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거든요. 그, 이제, 파하고, 이런, 고추 조금 넣으면, 이게,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가도, 이게, 색깔을 내잖아. 그죠? 네. 아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유리볼을 안 가졌네. 이거 좀 비우고 갖다 주세요. 이거 비우고, 예. 양념을 섞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들은 어머니가 많이 열라면 많이 넣고, 아주 안 열라면 뭐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갈은 거니까 그냥 넣고. 우리는 이 함초, 요 가루 간장하고 함초 소금, 요 소금하고 요
그 이제 이거는 생김치로 많이 드시니까 이제 그 매실청 매실청 조금 넣고 김장에는 매실청 넣지 마세요. 여면 배추가 녹아요. 그러니까 절대 김장김치는 매실 넣지 말고 이런 생제리 김치들은 예 매실청을 좀 넣어야 풋내도 안 나고 모든 잡내가 안 나요. 여기 이제 지금은 고춧가루를 인자 여놓으니까 하에도 좀 있으면은 자연이 이제 빨개져요. 고춧가루가. 그 요새는 김장김치 드시느냐고 제가 생제리 김치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아침에는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간이 좀 빼야 맛있죠. 그죠? 간을 약간 볼게요. 좀 싱거운 같네요. 이렇게 위에다가 보만 줘도 간이 자연히 빼이거든요. 우리는 대락으로 많이 하니까나 일일이 막 버물리지를 않아요. 조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붓고 또 배추 또 깔고 또 요 고명 뿌리고 양념 이렇게 해서 그 시루떡처럼 층게층게 담아놓고 이제 먹을 때는 이제 속에 거부터 막 쪄서가지고 담거든요. 예? 예, 무김치도 요래가지고, 예, 대강 이제 섞어가지고, 그렇게 실파였고, 그렇게. 무김치도 전부 다, 양념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아, 무는 이제, 무는 소금물에 좀 오래 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녁에 썰어놨다 뒷날 아침에 무가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 한 번은 내가 생 걸 바로 썰어가지고 했더만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꼬치 까리고 뭐 이거 다 씻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는 좀 많이 절고 가서 무가 좀 물이 좀 난 상태에서 건져가. 무는 씻지 마세요. 그거는 뭐 씻는 게 아니잖아요. 썰어가서 겉에만 씻어가지고 다 하니까. 무는 씻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예. 그 또 무는 소금물을 많이 잡지 마세요. 무의 그 단맛과 저기 물에 너무 빠져버리니까. 배추는 좀 물을 많이 잡고 열무 같은 걸 많이 잡아도 되는데 무는 물을 많이 잡지 마세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국물이 생겨가지고 자연히 덮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도 또 끝나고 시식하시고 그 집에서는 좀 싱겁다면 소금 조금 더 넣으면 되고 이게 배추가 안 절어져도 하나도 상관없어요. 양념에서 소금 조금 더 하면 자연히 간이 또 배추가 생제리 같은 거는 푹 숨이 죽은 것보다 싸글싸글 씹혀야 식감도 좋고 맛도 있잖아. 싱싱한 맛이 나고. 그래서 이런 여름 생제리 이런 김치는 이렇게 담아 먹으셔도 다 잡수실 때까지 싸글싸글한 게 이렇게 맛을 싱싱한 맛을 내니까 어머니들 그렇게 집에 가서 담아 먹으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실 거 없지 있으세요? 예, 모두 우리 일반 김치 집에서도 똑같이 그래 하시잖아요. 예, 하고 이제 무는 조금 고춧가루 마여야 되겠죠? 예, 배추보다. 배추는 고춧가루가 작아도 먹고 많아도 먹는데 무는 조금 고춧가루를 많이 여세요. 배하고 양파를 많이 갈아 여세요. 예, 그러면은 배에서 단맛을 내고 시원한 맛을 내니까
우리 김치는 특이하게 배를 많이 갈아요. 그러니까 이 그거 단맛을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내니까 설탕 하나 안 들어가도 지절로 단맛이 나와요. 또이 양파를 갈아 여니까 거기서도 익으니까 자연히 단맛을 내고 뭐 설탕이란 거는 저는 안 넣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유 어떻게 담나 의심을 하겠지만 집에서 직접 처음 담아가지고 그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한번두번 담아보면 어머니들 담던 그 솜씨들이 있잖아요. 자연히 한 서너 번만 담으면 이제 아 도사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뉴스타트는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안 쓰는 양념을 쓰니까 좀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적응하려면 한 며칠은 좀 맛이 없어 보일 거예요. 예. 사회에서는 뭐 이것저것 양념을 다해서 하니까 입맛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여기 오면 며칠은 맛이 없어요. 싱겁고 뭐 심심하고 그저 이제 나중에 있어 가면은 짙은 맛이 나고 그래서 맛이 있어 보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요리 시간 끝내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